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4년 은퇴를 하지 않고 그라운드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헤수스 나바스입니다. 2023-24 시즌 전반기 12경기를 뛰며 세비야의 준주전 선수로 활약 중인 나바스는 이미 38살을 넘긴 나이임에도 라리가 빅무대를 뛰고 있습니다. 윙어와 풀백을 오가면서 여전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죠. 세비야에서만 공식전 654경기를 소화하고 유로파리그 우승만 4번을 했습니다. 세비야의 유니폼을 입고 역사상 가장 많은 공식 경기를 치른 선수가 된 것입니다. 세비야의 현재 진행형 전설이란 얘기. 세비야엔 이렇게 낭만 넘치는 선수가 나바스 외에 18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라모스와 보호주장 라키티치까지 과거 세비야의 영광을 만든 선수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휴년 중입니다. 나바스는 33살이 다 된 나이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윙어에서 풀백으로 포지션이 바꾼 뒤 성공을 했습니다. 9위는 이니에스타입니다. 2010 월드컵에서 사비와 황금 시대를 보낸 중원의 테크니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2023년 39살이 된 이니에스타는 5년 동안 뛰던 일본 클럽 비셀 고베와 이별을 하면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된 그는 2023년 8월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가 클럽 에미리트와 1년 계약을 체결하며 현역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전 시즌 비셀 고베에서 94분밖에 못 뛰면서 이젠 더 이상 힘들지 않겠냐 했지만 중동으로 이적 후에 다시 이니에스타는 공격수로 뛰며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공격 파트너가 같은 스페인 국적이면서 바르셀로나 클럽 출신 파코 알카세르였습니다. 이니에스타는 당초 메시가 있는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입단을 원했지만 이미 셀러리 캡에서 제외된 인원이 다 찼고 폼이 떨어진 이니에스타를 원한 것은 에미리트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두바이가 이니에스타의 와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이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8위는 네그레도입니다. 2012-2013 시즌 라리가 25골을 터뜨리면서 당시 거물급 공격수를 찾던 맨시티의 러브콜을 받아 EPL로 넘어온 네그레도. 이때 프리미어리그를 본 축구팬이라면 이 선수의 이름을 기억할지 모릅니다. 특히 아게로와 호흡이 좋았는데 후반기 아게로의 부상이 심해지자 네그레도의 경기력도 하락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29살로 축구선수로 전성기 때 정점을 찍고 막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유도 있었고 발렌시아 임대 이적 후 만났던 누누 산투, 게리 네빌의 감독을 만나 운을 다 높였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터키 사우디 리그를 거쳐서 2020년 다시 라리가로 돌아온 그는 승격팀이던 카디스의 에이스로 팀내 공격의 30%를 담당합니다. 이미 이때가 35세였던 것을 보면 황혼의 마지막 기회가 온 셈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그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늘어갔고 2023년 백업으로 뛰긴 하지만 그래도 팀의 정신적 주장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7위는 애슐리 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친 빅리그라고 불리는 EPL에서 2024년 여전히 주전 풀백으로 뛰고 있는 영은 동나이 때 선수들이 은퇴나 백업으로 밀려서 출전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것에 반해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주전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에버튼 이적 직전 아스톤빌라에서도 리그 2000분을 뛰며 38살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 에버튼 이적 후에도 전반기 15경기를 소화하면서 오른쪽 풀백 역할을 잘 소화했습니다. 2023년 12월 그가 근육 부상을 당하기 직전 에버튼이 3연승을 달리다가 그의 이탈 이후 경기 3연패를 기록하면서 삐그덕대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오른쪽 풀백은 과거부터 시무스 콜먼이 붙박이었다가 이번에 대체자를 찾은 건데 34살의 대체자가 38살이었던 게 놀라웠습니다. 축구팬들은 새똥을 먹은 게 아니라 성수를 먹었던 게 아니냐며 그의 롱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6위는 페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10년간 뛰면서 레알의 챔스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페가 레알을 떠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30대 중반까지 레알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후 지금까지도 현역 생활을 유지 중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포르투갈 국가대표도 은퇴를 안 한 상태에서 카타르 월드컵까지 나왔고 또 2024 유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소속팀 포르투에서 주전으로 활약 중인데 철저한 자기관리로 2010년대 최고의 수비력을 가진 선수라는 타이틀을 2020년대에도 꽤나 오래 유지 중입니다. 2023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베스트 11에 뽑히면서 전성기는 꺾여도 월클은 월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팬들은 입을 모아서 페페가 레알이 아니더라도 빅무대에서 지금까지도 활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않았을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건 국대로도 클럽으로 모두 엄청난 성과를 낸 수비수지만 월드베스트를 한 번도 못 받은 것은 페페라는 선수를 많이 몰라준다는 평이었습니다. 5위는 클라우디오 브라보입니다. 레알 베티스에서 뛰고 있는 브라보는 과거
맨시티와 바르셀로나란 굵직한 클럽에서 무려 6년이나 뛰면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칠레 대표로도 144경기나 뛰며 올해의 칠레 선수 2회, 코파 우승도 2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월드컵 우승 빼곤 거의 모든 우승 트로피를 다 들어 올린 셈이죠. 2020년 37세의 나이에 라리가로 복귀한 그는 팀의 로테이션 골키퍼로 리그 후반기 꼭 필요한 시점에 등장해서 기복 있는 후이 실바를 잘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브라보 골키퍼가 바르사에선 슈테겐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맨시티에서 에데르송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세대교체의 아이콘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빅무대에서 현역으로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로도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원래는 2023년 계약이 종료돼야 했는데 시즌 막판 5월달 리그 6경기에 모두 나오면서 자동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베티스의 자본 상황이 현재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자를 영입 못해 결국 브라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위는 단테입니다. 2010년대 초 바이에른 뮌헨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단테는 티아고 실바, 다비드 루이스라는 거물급 센터백에 밀려서 브라질 대표팀에서 거의 못 뛰었지만 분명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만큼은 최고의 센터백이었습니다. 2016년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프랑스 리그로 건너갈 땐 이제 은퇴를 준비하며 황혼의 선수 생활을 즐기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니스에서 2016년부터 뛰더니 벌써 7년을 넘게 뛰었고 경기 출장수는 황금기를 누리던 분데스리가 시절 때 경기수를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40살이 된 단테가 여전히 팀의 주장이자 주전 선수라는 것이고 프랑스 리그 내에서 팀의 최소 슈팅 허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인 걸 감안하면 단테는 속도도 느리고 민첩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상대를 불편하게 하려는 포지션 그리고 미리 상대에게 강하게 붙는 수비로 찬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24 시즌 전반기 리그왕 베스트 11에 어울리는 기량을 유지 중입니다. 3위는 호날두입니다. 2023년 공식전 54골로 한 해를 마무리한 호날두, 해리 케인과 킬리안 은바페를 제치고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가운데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섰습니다. 호날두가 한 해 최고 득점자에 오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더불어 2016년 55골 이후 두 번째 다득점 기록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리그 자체는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1985년생으로 만 38세인 호날두가 여전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리그 20골로 득점 선두를 질주 중이죠. 또 9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1년에 3523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2위 메시보다 2배 가까운 수입입니다. 2위는 티아고 실바입니다. 키가 큰 센터백은 아니지만 특유의 축구 재능과 위치 선정 능력, 점프력, 순발력으로 수비를 하는 실바. 현대 센터백에 걸맞는 빌드업 능력도 수준급인 그의 능력은 유럽에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유럽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AC밀란에서 4년간 뛰며 세리에 A 최고의 센터백 자리를 다졌습니다. 2012년 절정의 기량으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그는 이적하자마자 리그왕 최고의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서운 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티아고 실바라는 똑똑한 센터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0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첼시에 합류한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 주로 교체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그는 첼시 수비의 한 줄기 빛이었으며 투엘과 파리에서 이루지 못한 챔스 우승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2023년 첼시라는 팀이 망가지면서 추락하는데도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혹사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많은 경기에 출전을 했고 결국 그는 첼시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모드리치는 그동안 레알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면서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까지 수상을 했죠.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레알은 모드리치와 헤어져야 할 때가 왔다는 분위기를 뿜었지만 그의 클래스는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강팀과의 대결에선 나이를 속일 수 없었지만 약팀을 상대하거나 교체로 출전을 하면 풀 체력 상태에서 본인의 클래스가 죽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레알이란 메가클럽에서 12년간 뛴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커리어입니다. 외소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높은 축구 지능과 뛰어난 민첩성과 밸런스를 지닌 다재 다능함으로 그는 지금까지 롱런을 하고 있습니다. 12년간의 동행을 끝내고 이제 여름에 레알을 떠나게 되는 모드리치의 차기 행선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현 아프리카 선수 3대당 중 한 명으로 기복 제로에 가까운 월드클래스 실력을 겸비해 어느 포지션에 두어도 빛나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